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2절 말씀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이라는 이런 재앙 속에서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즉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재앙 앞에서 단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이나 또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때그때 임의로 일어난 일이었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미리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적인 관점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봅니다. 그 관점이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그 자체를 거부하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지 세상적인 문제나 또는 자연적인 현상 문제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문제를 박지국에서 나온 문제 아니면 환경적인 상황적인 문제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고 풀려고 하죠. 그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기보다는 현상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그것은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는 뜻이 되죠.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에는 모두 그 일어날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재앙이 주어진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겠지요. 잠언서 26장 2절에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뜯어놓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땅의 재난은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제비가 이쪽을 날아가니까 절로 날아가고 저 참새가 절로 날아가니까 절로 날아가는가 보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알게 될 때 해결책도 분명히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때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해서 그 모든 일을 내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그 이유와 과정과 결과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 또는 재앙이 주어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지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심지어 죄를 짓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가 그 죄로 심판받아 죽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징계가 주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가 사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난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모든 일에 다시 회복시켜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주중에 계속 큐티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놓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아주 또 버리질 않아요. 즉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그냥 심판해서 죽이십니까? 그러지 않지요. 죄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듣지 않을 때 말씀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요, 재앙이요, 고통이요, 징계라는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한 거죠.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왜 우리에게 인생에 묶임이 있고 재앙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흑암, 어두운 인생의 흑암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인생에 정말 공고한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야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말씀을 줬는데도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는데도 지존자의 뜻을 알고도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해서 공고의 쇠사슬에 매이는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는 일이 다 막히고 인생이 즐거움이 없고 낙이 없고 고통이요 슬픔이요 절망이요 포기하는 인생이 되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꺾고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높아진 마음을 꺾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죄를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은 이렇게 한 대 매를 맞지 않으면 마음을 꺾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재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왜 재난이 주어질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또 크리스천이라 그러면은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자기가 무엇은 잘못했는가, 자기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자기를 돌이켜 보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재앙의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은 그 모든 재앙이 그쳐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계, 재앙을 주시는가를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외적들의 전쟁을 통해서 압박을 받게 하고 지진을 일으켜서 재앙을 일으키고 불로 심판하기도 하고 홍수를 보내기도 하고 태풍을 보내기도 하고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파산당하게 하고 기근이라는 수단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징계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역대하 7장에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징계의 수단으로 재앙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랬어요. 하늘을 닫는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닫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겠죠. 하늘을 닫으면 땅은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즉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 수가 없고 굶어 죽게 되겠죠. 식량 부족, 물 부족,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부수적인 재앙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땅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땅에서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본 대로 작년부터 올 1월까지 호주에 큰 산불이 일어났죠. 한 5개월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큰 재앙이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재앙의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때문에 그런 산불이 났다고 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온 것입니다. 그 산불로 인해서 무려 남한 면적만한 이 면적이 불에 탔다는 거예요. 즉 한국, 대한민국 나라 정도의 땅이 다 불탄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걸 통해서 12억 7천만 마리는 수십억에 달하는 동물들이 죽고 수천 채 건물이 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호주의 소방관들을 다 동원해서 불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땅을 다 탈 때까지 소방관들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낸 어떤 기술을 다 동원해요. 헬기를 동원하고 소방차를 동원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호주교회가 기도를 하고 했죠. 결국 그 불이 어떻게 진화되었습니까? 소방관들에 의해서 진화되었습니까? 막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폭우를 쏟아지게 해가지고 그 산불이 진화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폭우가 오므려지니까 그 다음 물론 후속으로는 또 홍수 피해가 나서 또 난리가 졌지만 자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땅에 묶인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이죠. 하늘 문이 닫히는데 땅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는 일은 하늘의 호소에서 하늘로부터 응답받아야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모든 농사지은 농작물을 다 쓸어버리게 합니다. 인간이 먹으라고 한 이 토산물을 메뚜기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는 다 해놓고 먹는 것은 메뚜기가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을 사람이 먹지 못하고 메뚜기가 다 먹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극심한 기근에 허들려서 사람들은 굶어 죽고 메뚜기는 배불러 죽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뚜기 굉장히 정서적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저는 메뚜기 생각하면 향수가 납니다. 우리 때는 논에 메뚜기가 가을철만 되면 엄청나요. 몇 마리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거를 밖에 나가서 큰 마대 자루 같은 데다 큰 자루씩 잡아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시골 그 가마솥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 그 자루를 보면 가마솥 거의 한 3분의 2는 찹니다. 불을 떼서 그 굽는 때부터 그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걸 볶아가지고 일하러 나갈 때 양쪽 주머니에 온 데 담아가지고 그거는 풍성한 하나님의 단백질 간식입니다. 그것처럼 양가 없어요. 그 단백질을 먹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건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남은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맛있는 최고의 양식이 메뚜기였습니다. 즉 메뚜기는 사람의 밥이에요. 사람의 간식거리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준 하나의 식품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인간이 지혜로 이 짜낸 농약, 우리 이 초등학교니까 농약을 만들러부터 메뚜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메뚜기 간식을 다 뺏겨버렸어요. 누구에게? 이 농약 만든 농약 박사에 의해서 메뚜기 간식을 다 강탈당해버렸어요. 농약이 빼앗아간 그 가마솥 메뚜기는 지금도 제 좋은 향수입니다. 즉 메뚜기는 우리 인간의 그 공격거리나 우리 인간의 재앙거리가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양식거리가 되고 단백질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메뚜기를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본바에 의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작년 12월 연말부터 동부아프리카에부터 큰 메뚜기 떼를 일으켰어요. 그 숫자가 무려 3억 6천만 마리.
3억 6천만 원. 3억 6천이 아니죠. 3,600억 마리예요. 그게 정확하죠. 즉 쉽게 말하면 4천억 마리에 가까운 메뚜기들을, 여러분 4천 마리만 해도 여기 가득 찰 거 아니에요. 4만 마리도 아니고 400만 마리도 아니고 4억 마리도 아닌 4천억 마리의 메뚜기들을, 이게 사람이 부양해서 이렇게 메뚜기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죠. 4천억만 마리. 상상이 안 됩니다. 이런 메뚜기들을 지금 해서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에 몰려가가지고 케냐가 70년 만에 최악의 이런 메뚜기 때로 농작물이 다 파손되고, 또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도 25년 만에 기록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4천억 마리의 메뚜기를 가니까 뭐 나만 하는 게 있겠어요? 사람이 먹으려고 1년 내내 농사 지은 걸 메뚜기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메뚜기가 지금도 바람을 타고 하루에 150에서 200km 속도로 지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풍을 타고. 중국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 난리인데 이 메뚜기까지 들어오면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비상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일으켜서 징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5절 또 1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가 강팍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덜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채소뿐만 아니라 나무도 먹는데.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즉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뚜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바람 속에서. 그냥 있던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죠. 동풍을 통해서 갑자기 메뚜기 떼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케냐에서부터 동쪽으로 동풍을 통해서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 재앙을 지금 부르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뭐 양식을 해서 메뚜기가 생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만든 것입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갑자기 내리듯이 메뚜기를 갑자기 만든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이 메뚜기를 잡아먹게 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그 메뚜기가 이제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징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할 때 꼭 핵폭탄으로 징계를 하고 큰 것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징계의 수단은 사람의 먹잇감인 이 미약한 미물인 메뚜기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징계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 앞에 겸손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할 때 무서운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십니다. 전염병이 가장 무섭죠. 뭐 사람이 전염되지 않으면은 자기만 그냥 좀 고생하고 앓다가 그냥 고생하고
뭐 죽으면은 남에겐 피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것은 내가 알으면은 애꿎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다 번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확산시키는 거, 이게 무섭단 말이죠. 막을 수도 없어요. 신명기 28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염병이라는 게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돌림병이에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 우두, 또 콜레라, 장티푸스, 이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호적을 빨리 안 했습니다. 코레라가 오면 한 동네 수백 명 애들이 다 죽으니까 뭐 호적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호적하면 나중에 또 말소하고 해야 되니까 호적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애들이 커서 건강할지 봐가지고 이렇듯이 속수무책으로 코레라가 그 동네 돌았다 그러면 그냥 몰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행병, 염병이에요. 그래서 옛날 욕 중에 하나가 염병할 자식이라, 염병해서 죽을 자식이라는 아주 저주스러운 말이지. 염병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폐병이지. 폐혈증, 폐를 통해서, 열을 통해서, 염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이런 재앙은 우리 인간의 최고 기술품이라는 어떤 핵폭탄이라든지 AI라든지 어떤 인간 복제 기술, 그런 것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총으로 바이러스를 쏴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첨단 기술을 가진 인간도 지금 우리가 큰 괴물을 상대합니까? 사자나 호랑이 같은 괴물을 상대하는 게 아니죠. 가장 하찮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라고 하면 그냥 손으로 잡아 죽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이 세상에 가장 미약하고 약하고 작은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 핵폭탄도 AI도 어떤 인간의 기술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아요? 무슨 호랑이와 싸워서 우리가 진다 그러면은 그거야 이해가 되는데 이런 미미한 보이지도 않는 이 존재 앞에 인간이 다 벌벌 떨고 세계가 벌벌 떨고 대통령도 벌벌 떨고 장군들도 벌벌 떨고 이게 인간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총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얇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하고 그냥 손소독대 하나에 의지해서 휴교시키고 교회 문 닫고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 있는 것 외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예요. 그냥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스크 없다고 난리야 지금. 그리고 방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재택근무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미약하게 보는, 하찮게 보는 이런 미생물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고 인간의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강하다고 자랑할수록 바벨탑을 쌓은 자기 교만의 하늘을 비칠수록 하나님은 반대로 가장 약한 문제를 가지고 가장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약한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의 공포 앞에서 무슨 돈이 바이러스를 막아줍니까? 권력이 바이러스를 막아줍니까? 권세 있다고 바이러스가 안 들어갑니까?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은 이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권력과 지식과 돈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신 앞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심령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친절하시게 그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걸 우리는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 바이러스를 이길 길이 없어 낙담하고 대통령도 낙담하고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공장 가동은 멈추고 난리잖아요. 왜? 해결책을 모르니까.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으니까. 바이러스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으니까 속수무책이란 말이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은 지금 전율이 느낄 정도 아니에요. 의사도 백신을 못 만들어서 날리고 대통령도 어떤 방책이 없어서 난처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백신은 지금 딴 데 이렇게 싸재기로 싸놨는데 성경 안에 사람들은 딴 데서 엉뚱한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이 인간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실 뿐더러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재앙을 하나님의 해결책을 줬는데도 그 해결책 무시하고 콧방귀를 끼고 조롱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온 인생을 걸고 있어요. 백신 개발의 모든 해결책을 돌고 있어요.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나 백신 개발해봤자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그 백신으로 안 듣는 다른 것을 내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큰 재앙을 예견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 징계가 누구로부터 나왔냐 말이죠.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사람의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의 백신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해결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우리가 징계로 망해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죽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징계를 하겠어요? 바로 심판해서 죽이시지.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바로 심판해서 죽이지 않고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책을 주시지 않겠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시죠. 징계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죄가 우리 인간의 진로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 내가 너희들 죄를 질 때 이런 재앙을 줄 것이다. 메뚜기 떼를 보내고 유행병을 보내고 하늘 문을 닫는 이런 일을 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잘 알았다가 내가 주는 방법을 그때 사용해라. 그러면 내가 그 재앙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답을 말해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재앙을 주실 때 세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은 그 재앙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뭘 염려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답을 찾지도 않고
답을 구하지도 않고 답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꾀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문제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시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말 성경 순서는 조금 번역상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원문에 기록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순서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 14절에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걸 뭐 믿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다 그러면은 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세 가지 조건을 말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성경 순서는 조금 바뀌어서 내가 원문 순서대로 먼저 하는데 원문을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이걸 먼저 말합니다. 자기 마음이 낮춰야 뒤에 기도도 하고 뭐도 하겠죠. 마음이 안 낮춘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먼저 너 자신을 이런 재앙이 있거든 너 자신 마음을 먼저 낮추라고 요구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재앙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자세는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와 이 시대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준비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테 가장 코로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은 이런 재앙을 만나서 마음을 강퍅하게 하거나 마음을 교만하게 하면은 그것이 코로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건 앞에서 자기 문제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또 다른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결국은 자신의 심판거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징계가 심판거리로 주시지 않는 것인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심판거리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이 낮아지지요.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상한 마음이 되고 자기 죄를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고난의 때 자기 마음을 낮추면은 남의 죄를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죄가 보이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적으로 하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입게 되죠. 이것이 징계가 주는 정상적인 코스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1단계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멈추게 하는 1단계의 방법이에요.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목적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고통을 주었더니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에 있을 때 마음이 겸손해집니까? 그런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에 주어질 때 오히려 반발심이 있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 방법의 하나의 표시입니다. 사람이 낸 일이라 그러면은
피할 길이 있고 도울 길이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어려면 도와주고 힘들면 도와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징계가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재앙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대. 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가족이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해. 오히려 격리를 당해야 돼. 도와주려 가까이 가지 못하게 떨어져 있어야 돼. 도울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사도 도울 자가 없어. 무슨 백신이 있어야도 없지. 그냥 미봉촉을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자기 부모라도 친구라도 같은 교인이라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겨우 돕는 것은 그냥 마스크 한 장 주는 것 외에는 도울 길이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자가 없게 하는 것은 오직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도울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높아진 마음을 이때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며 완고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런 마음이 낮아지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예배도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이런 마음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 이런 죄들을 품고 있으면 그 영혼이 심히도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점검해서 심판으로 아주 가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하고 한번 스탑을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런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자 할 때 바로에게 바로가 말을 안 듣자 징계를 줬지요. 열 가지 재앙으로 징계를 줬습니다. 그때마다 바로가 거역할 때 거역할 때마다 그 다음 징계는 징계 수위를 더 높였어요. 더 강한 징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징계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최악의 징계를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일시적으로는 항복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 가서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은 그러한 애굽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는 심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할 때 그것을 순히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교만한 마음을 꺾고 완고한 마음을 꺾어야 그 징계를 순히 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그 고집 완고한 자기 생각을 끊지 못하고 마지막 재앙을 받고도 거역할 때 하나님은 그 징계거리가 마지막 심판거리가 됐죠. 즉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를 거역하면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낮추고 이 나라와 교회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 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만 살고 그런 가운데 자기 마음을 끝까지 낮추지 못하면은
심판으로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마음을 낮추라. 뭐 이렇게 어려워요? 백신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재앙의 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왜? 재앙의 원인이 교만하고 완고하고 높아지고 판단하고 이런 높아진 마음이 재앙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죽어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깨뜨리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 치유 방법이요 해결책이란 말이죠. 다른 어떤 마스크 한 장 사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낮추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돈 100억 원을 싸들고 와도 지금 마스크를 못 사는데 100억 원을 들고 와라 이런 요구가 아니잖아요. 이런 때 그동안 네가 외면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어렵죠. 마음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 강파하고 완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런 문제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재앙이 주는 거예요.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뭘로 찾겠어요? 바로 기도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음이 강팍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재앙을 주냐? 대적하고 반발하고 불평하고 이런 죄를 더 짓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시대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와 또 교회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책이요 해결책입니다. 시편 107편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앞에 구절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허감의 그늘과 사망의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그 연결에서 이에 그들이 그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죄는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서도 그걸 그냥 어쩔 수 없다 당연시 여기고 넘어가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다 끙끙 앓으면서도 그 죄를 붙잡고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이 시대에 가장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낙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원리를 파괴하는 동성애 문제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성을 자기가 임의로 바꾸는 이 못된 죄와 하나님의 예신 남자와 여자의 성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페미니즘의 죄와 하나님과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죄가 가장 극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거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겨하고
하나님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자기 일과 세상에는 바쁜 인생을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몸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 모임이 다 닫히고 직장과 사회 활동이 제한되고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 성전 뜰에 왔다가 깔짝거리면서 몇 마디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크리오 제풀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이제는 아니죠. 아니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에 기름을 쌓고 향단을 향을 피우고 떡상을 채우고 이런 거룩한 일을 하는 이런 기도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재앙의 때를 만나서는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늘의 것을 풀어놓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거는 하늘에서 풀어야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그때 기도하는 것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도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묵었던 기도, 죽은 기도, 멈췄던 기도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놨으면 기도해야 될 이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해결책 방법은 악한 길을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그거 필요하지요. 그래서 마무리는 뭘로 해야 됩니까? 마무리는 실제적으로 죄를 회개했다 그러면은 실제 열매는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죄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문제를 알지라도 죄 때문에 주어진 재앙은 자기 죄만 해결하면 그 재앙도 없어집니다. 왜 우리의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죄, 그 죄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이든 사회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우리의 삶을 실제로 돌이키고 개혁하는 열매를 보여야 그 재앙이 거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의 죄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거리에 분량이 가득 찬 시대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징계와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특히 2002년대에 일어났던 사스와 지금 일어난 코로나의 발생의 진원지인 중국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알듯이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데 최정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더 악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극에 달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크레인으로 십자가를 다 파괴해서 끌어내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예배 들어간 사람을 다 감시하고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 십자가라는 말, 영생이란 말, 사랑이란 말, 용서란 말, 죄라는 말 이런 단어를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주제로 설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을 다 빼가지고 성경을 다시 편집해서 구원, 십자가, 예수, 하나님, 사랑, 용서, 죄삼 이것이 없는 헛수아비 성경을 지금 재편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다 철거하고 그곳에 중국 국기를 개항하게 하고 시진핑 초상화를 걸게 하고 공산당 강령을 걸게 하고 CCTV로 모든 교회 설교를 체크하고 목사들의 설교 문을 먼저 검열받게 하고 예배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CCTV로 다 검열을 해서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전 국민을 하나의 통제, 감시체계로 지금 속박하고 있잖아요. 아무데나 이동할 수도 없어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다 신분증이나 여권을 조사해야 되고 그 사람의 동선을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디를 가는지 개인의 사생활 자유가 없어요. 물건을 사려고 해도 제가 중국 돈으로 할 때 결제가 안 돼요. 위챗이나 이제는 얼굴 인식으로 생체 인식으로 말고 현금이 있어봤자 쓰지도 없어요. 모든 매매에서 개인 정보가 다 노출됩니다. 거주의 제한이 있고 인터넷이 됩니까? 중국에서는 카톡도 할 수 있고 메일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철권 통제를 하면서 계속 교회를 파괴하고 문 닫게 하고 마지막은 교회를 다 없애는 것이 공산당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또 행방불명되고 최근에 저는 이런 중국 상황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중국이 그대로 계속 가면은 이 그렇지 않아도 이 용의 나라는 용을 숨기고 용을 숭상시하는 이 나라에 너무 큰 재앙이 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사스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사스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죄를 멈추게 하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 문제, 우리 성도들의 교회 모든 교인들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고 강단에서 하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론이나 생각과 교리가 선포되고 성령을 거스리면서 이 교회의 묵은 전통과 교리에 메인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세속화되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게 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교회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미 정죄했는데도 2000년 뒤에 똑같은 그 종교성을 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될 이 교회들이 마귀의 존재는 알지 못하고 마귀와 싸우는 방법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와 교회가 교회 전통으로 교리로 이론으로 교회끼리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형식적인 자기 영광들과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일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낮출지 모르고 자기 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런 무뎌진 왕과 마음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를 고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이런 왕과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울며 애통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치유 방법, 해결 방법,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하고도 완벽한 처방책을 주셨어요.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약속도 세 가지죠.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첫째는 하늘에서 듣고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세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확실한 약속을 해줬어요. 보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처방책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코로나와 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라고 했어요. 첫째,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고 나중에 응답되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되기도 하고 뭐 기도의 결과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가장 신속하고 잘 들으시는 기도. 그것은 자기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모든 기도보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기도는 다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기도가 되어보세요. 회개 기도가 되면 적극적으로 응답이 되죠. 회개 기도가 되면 그동안만 염려되고 걱정거리 두려움들이 일시에 싹 사라져버려요. 적극적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더디고 잘 안 듣고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기도도 있죠. 물론 뭐 이유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잘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즉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 원하는 것만 달라는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는 응답이 굉장히 더뎌요.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 자세로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를 끊는 기도는 안 하고 맨 마스크 달라는 기도나 하고 소독제 달라고 그러고 코로나 이기 해달라고 물론 중요하지만 마스크 아마 오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래서 마스크가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이 급하면 급할수록 먼저 자기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기도는 하나님도 먼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시대적인 재앙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이 시대의 재앙을 거치게 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가 되시면 이 시대의 재앙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그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렇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 재앙도 그치게 되겠죠. 단순한 논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감사하게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전엔 너무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용서의 근거는 무엇이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피 흘리며 용서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오직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을 때 이전에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가 우리의 모든 지향의 근본인데 이 죄를 내 힘으로 끊을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이 죄가 끊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 죄 문제를 회개하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재앙을 줄 때 이 재앙을 회개하고 끊지 않으면은 만약에 끊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주어질 더 큰 재앙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두고 지나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해결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그때 그것을 마무리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강하고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에게 주어진 열 재앙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무 멍에를 피하면은 쇠멍에를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는 이 지구상에 주어지는 이런 코로나와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이런 유행병의 재앙이 이번 대회개를 통해서 종식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땅에 내린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에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거하는 땅이 저주를 받고 더러워집니다. 내가 집에서 더러운 죄를 지으면 그 집이 저주를 받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저주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이 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교회가 더러워지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회개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을 저주를 끊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묶인 죄 문제를 풀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묶인 재앙의 묶임을 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일으켜 재앙을 오시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서풍을 불어서라도 코로나의 재앙을 물러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죠. 재앙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재앙을 거둬 가실 수 있는 능력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무장하는 그냥 세상을 지나고 즐기고 안주하면서 적당히 하는 이런 신앙으로는 마지막 때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적은 재앙을 통해서 미리 마지막 때의 신앙을 무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의 죄를 중보 회개하는 대로 나가서 많은 이 시대의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져서 열방의 죄를 대신 회개함으로 열방에 내려진 모든 코르스의 재난과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는 중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